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 수질환경 기사 강사 고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름에서 합격 전략 설명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격증이 어떤 건지,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배우락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 합격과 함께 할지, 그리고 최신 이제 작업형에 구술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격증은요, 여러분 응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응시 조건은 이제 졸업 예정자, 수질 관련 학과의 졸업 예정자나 졸업하신 분 혹은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큐넷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수질 관련 업무에서 종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수질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환경 관련된 이제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 시험을 할 때, 그리고 진급할 때, 이때 가산 점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1차에서 합격하셔야 2차 시험을 볼수 있거든요. 1차 시험은요, 객관식 4지선 다 필답형이고요. 2차 시험은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시험을 두번 보시는데, 한 번은 이제 먼저 필답형 주관식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에서는 실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 한 가지를 하시게 돼요. 2차에서. 그럼 먼저 1차 시험 과목. 기사랑 산업기사는요, 한 과목 차이가 나요. 기사는 다섯 과목이에요. 또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총 100문제로 총 만점이 100점이고요. 산업기사는 이 중에서 상하수도계 한 과목이 빠져서 네 과목으로 총 80문제,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2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본다고 했잖아요. 먼저 필답형은 주관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보통 한 11문제에서 14문제 사이로 주관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점 60점이고요. 작업형은 실험인데요. 실험 네 가지 실험 중에서 한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40점에서 기사나 산업기사 전부 다 100점이 만점이 돼요. 그러면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합격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냐면요. 이제 개론, 우리 과목이 있었죠. 기사 다섯 가지 과목, 산업기사 네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개론, 방지기술, 그리고 기사라면 상하수도 개회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개론이라는 건요, 어떤 수질에 관해서, 그리고 방지기술을 배우기 위한 잡지식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론을 먼저 봐야 그 다음 방지 기술을 배우기가 좀더 편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에는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 중에 정수 처리와 하수 처리에 이 방지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방지 기술을 배우고 나서 상하수도 계획을 공부를 하셔야 좀더 빠르고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험하고 법규는 맨 마지막에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 따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얘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암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규나 공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사랑 산업기사 공통이에요. 이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한달 혹은 두달 전부터 이제 자주 자주 보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합격이 되는지를 아셔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합격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네개 중에 잘 찍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냐? 전체 이제 평균이 60점이 넘으셔야 돼요. 조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에요. 또 하나는 꽈락을 면하셔야 돼요. 꽈락이 뭐냐면,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못 받으면 그걸 꽈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점 이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격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는 이상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 한 과목에서 20문제잖아요. 한 과목이. 한 과목에서 8문제, 최소 8문제 이상은 다 맞추셔야 꽈락을 면하세요. 그래서 요 조건을 다 만족을 하셔야 기사 합격이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 중에
이제 48문제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20문제 중에서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자, 지금 전체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인데 전체 이제 가채점을 했더니 점수가 61점이 나왔어요. 합격이죠. 근데 봤더니 공정시험에서 점수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맞은 게 7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은 60점은 통과를 했지만 과락을 받았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과목 골고루 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과목을 다 통틀어서 6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합격이구나를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주 나오는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목표 점수 70점이라고 적어 놨어요.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입사 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또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전부 다 남보다 잘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무조건 100점 맞으려고 다들 공부를 해요. 맞죠?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는요. 60점을 받든, 70점을 받든, 혹은 100점을 받든, 전부 다 그냥 합격이에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60점만 받아도 합격이니까 목표 점수 70점으로 여러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100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수시에 관해서 모든 걸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100%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7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공부 범위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70점 받기 위한 공부와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70점이나 100점이나 결과는 그냥 합격인데. 그러면 반만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반을 공부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70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자주 나오냐? 왜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될까요? 이 기사나 산업기사 1차 시험은요, 문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골라서 그냥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문제가 한1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존에 나왔던 문제만 잘 보더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독학을 하시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뭐 7개년을 이제 기출 문제를 쭉다 보고, 아, 여기서 자주 나오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난 빨리 단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단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아요. 빈출 문제 뭔지, 어떻게 하면 요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계산 쉽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좀더 빠르고 쉽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알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잘 이제 하기 쉬운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계산 푸는 게더 좋아요. 그런 분은 개론이나 방지 기술에서 좀더 점수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공정시험이나 법규는 과락만 외워놨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계산 문제 푸는 게, 난 방정식도 조금 어렵고 잘 모르겠고, 나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시는 분은요, 공정시험이나 법규를 좀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를 받으시고, 개론과 방지기술에서는 과락만 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대부분 전공을 하신 분도 많지만 비전공자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지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나는 토목과야, 나는 화학과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예 인문계에서 그냥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지금 나는 수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질 기사나 산업 기사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비전공자 분들. 그다음 나 정말 너무 오랜만에 공부해 갖고 이제 기초적인 로그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지? 아니면 NA 플러스가 이게 화학 기호가 이게 대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수지를 알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배우락에서는요, 비전공자분들이든 오랜만에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은 전공자분들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먼저 비전공자분들 혹은 기초 수학이라든가 화학 기호시라든가 아니면 반응식 이런 거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런 기초를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게다가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이제 기본 이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이제 강의 학원이나 강사분들 보면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강의 차 수가 100차씩은 넘는 분도 많으세요. 정말. 그런데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공부를 해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70점만 맞으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강의 차수가 80이 안 됩니다. 그래서 80점, 80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중요한 이론을 보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정말 수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문제만 풀어봐도 돼. 하시는 분은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파이널 특강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에센스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 핵심 요약직을 나눠드리죠. 이 핵심 요약직을 가지고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한 번도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공식을 외운다던가 아니면은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리마인드 할수 있는 핵심 요약집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이 어디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차는요, 1차 보다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차의 합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 30%예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1차 합격해야 2차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2차 합격률은요, 60, 70%예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를 통과를 하셨다면요, 이미 2차는 한 3분의 2 정도는 합격하니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요, 이 필답형 시험이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그중에서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좀더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으로 풀던 걸 주관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필답형에서 보시면은요, 어떤 분이 2주 만에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달이, 어떤 분은 두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필답형을 먼저 충분히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은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떻게 하면 합격을 쉽게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접수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접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험 접수가 제일 중요해요. 2차 시험의 50% 합격의 50%는 시험 접수에서 결론이 난다고 봐도 될 만큼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1차를 합격을 하시죠? 그러면은 합격 예정자 발표 기간에 이제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서류 심사를 먼저 내셔야 돼요. 서류, 필요한 서류를. 이 서류가 어떤 서류면 경력자분들은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분들은 내가 졸업 예정자입니다. 혹은 내가 수질 전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서류 심사 전에 수질이나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필기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졸업 예정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기껏 이제 내가 점수 막 공부해갖고는 1차 필기 시험 합격했어요. 근데 서류 심사 갔더니 본인은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서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졸업 예정자인지, 4년제 대학은요, 학점이 106학점 이상. 3년제는 81학점, 그다음에 2년제는 41학점이 돼야 기사의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응시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분들이든 기사분들이든 내가 정말로 지금 볼수 있는지 시험 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기껏 1차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서류심사를 해주시는데 온라인 제출기간이 조금 짧아요. 마감일이 있으면 그 마감의 4일 전까지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4일이 지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각 지사에 가셔서 직접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접수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월요일 날 오픈돼서 이제 목요일까지 한 4일 정도 이제 접수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되게 중요해요. 접수 첫날 9시에 시작이거든요. 그 첫날 9시부터 바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업형 시험 때문에 그래요. 작업형 시험을요, 날짜를 선택할 때 제일 마지막 날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접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보통 필답형은요, 여러분, 시험 접수를 하시면은 필답형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뭐 시험이 날짜는 딱 하루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 그리고 시험 장소는 여러분 편하신데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이 중요한데요. 작업형은 시험 기간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첫날 보실 거고, 어떤 분은요, 끝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장소, 그 다음에 또 시험 날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형을 이제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첫날, 시험 첫날 안 됩니다. 이게 꼭 월요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첫날 안 되고요. 둘째 날안 돼요. 보통 3일 이후부터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험 첫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시험을 보시든 간에, 이제 어떤 장소든 간에, 요 날짜에, 요 뒤에 날짜에 후반에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작업형은요, 실험 네 가지가 있어요. 총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총인, 총질소, 안문열상질소, 철. 요네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항상 그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18년 3회, 시험이다. 그러면 딱두 개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8년 3회에는 이번에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이제 총질소 요두 가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 개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딱그 회에는 그두 가지 시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 첫날이나 둘째 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미리 모르죠 어떤 게 나올지. 그래서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해가셔야 돼요. 근데 실험 첫날 보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그거 알려줘요. 인터넷에, 카페나 이런 데다 알려주죠. 오늘 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실험 첫날에 보통 두 가지, 이네개 중에서 시험 두 가지 뭐 나온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반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네개다 공부할 게 아니라 나온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번더 리마인드 할수 있는 공부 기간까지, 이제 공부 시간까지 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형 접수는요, 3일 뒤부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욕심부려서 또막 끝날 이렇게 찾아서 넣다 보면은 이미 빨리 하면 좋지만 늦게 하면 이미 다 마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첫날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보셔서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적당히. 눈치 게임이에요, 이때는. 복불복이고 눈치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자기 지역 아니라도 돼요. 실험 보러 조금 멀리 가셔도 돼요. 날짜 조금 조절하셔서. 그래서 꼭 자기 지역 아니라도 되니까 좀먼 지역이라도 후반 날짜를 선택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시험이 이 첫째 날 뭐가 두 가지 뭐 나올지 우리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저 홈페이지, 배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첫날에 이제 카더라 통신으로 알게 된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요. 오늘 뭐뭐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는 어떤 거, 어떤 거가 출제됩니다. 라고 업데이트를 딱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요두 가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필답형 목표 점수 40점입니다. 자, 우리 합격을 하려면은 점수 60점을 얻으셔야 되죠. 그러면은요, 필답형 시험이 만점이 60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작업형 시험을 보시는데 이 작업형의 만점이 40점이죠. 그래서 이제 학계 만점 100점 만점이고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60점 이상만 받으시면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필답형을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항상 시험 보실 때는 그 다음 작업형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요 필답형
중에서 60점 중에서 여러분 3분의 2, 40점을 먼저 획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40점을 받으시면은요, 작업형 점수 40점 중에 몇 점만 받으면 20점 이상씩만 받아도, 절반만 받아도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업형 시험은요, 보통 보시면 여러분이 기본 태도 점수가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태도 점수만 잘 나와도 어때요? 4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 40점을 받으면 여러분 또 좋은 게, 이 작업형 시험 볼 때, 아, 내가 이미 여러분 시험 보시고 오면 알아요. 감이 있어요. 나 몇 점 좀 되겠다. 그러면 40점 정도 되는지 알면은요, 두 번째 이제 작업형 보러 가실 때는 되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떨리지도 않죠. 그럼 태도 점수 잘 나오겠죠? 떨리지 않으니까 실험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필답형 40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40점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40점 확보를 할 수 있냐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가 계산형,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전체 한 10문제에서 많으면 1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문제는 새로운 문제죠. 이거는 기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기존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요 40점을 획득하시는 거나 다 맞추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존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기존 기출문제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무조건 네, 기출문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풀다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헤매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답안을 쓸 때 좀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요령들, 혹은 쉽게 풀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필답형의 이론이나 기출문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필답에서 40점을 합격을 하시면 세 번째 합격하는 방법, 작업형에서 이제 합격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태도 점수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작업형 40점 만점 중에 20점이 태도 점수예요. 이 태도 점수는 실험을 잘 안 해도 돼요. 실험 결과가 안 좋아도 돼요. 그냥 실험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실험 준비물, 실험복이라든가 복장 이런 거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 가야 될 것도 있죠. 피펫, 그죠? 피펫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거 30cm 자, 필기구 이런 거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초자기구, 그러니까 유리로 된 기구들을 처음에 이제 잘 씻어주시고 정리도 꼭 잘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떨거나, 그래서 떨다 보면 또 이제 깨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실험이 미숙해 보이면은 실험 감독관들이 점수를 깎아요. 그래서 실험을 최대한 잘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그냥 나는 지금 실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관들 실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실험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뭔가 여유롭고 뭔가 자신감 있으면 아, 제 실험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은 기본 태도 점수 2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태도 점수 20점 중에 지금 18년 3회부터 구술시험, 구술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배점이 알려진 바로는 3점이에요. 그래서 20점 중에 3점은 구술시험을 잘 준비를 해서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모의 연습을 잘 하셔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게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실험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 실험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업형은 네 가지 시험 중에 한 회에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 두 가지 시험을 실험 첫날에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험 첫날이나 둘째 날에 공지사항에 제가 뭐가 나온지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남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2차 시험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배우락에서도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이 따져 있거든요. 먼저 필답형 이론과 기출이 있고요. 작업형 실험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필답형 이론 강의는요, 여러분 항상 시간을 아껴야 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를 이제 유형별로 마스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공부할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은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 이게 최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도 하시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이제 반문을 하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중간 과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형 실험에서는요, 총네 가지 실험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 기구 사용법과 총네 가지 실험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험 공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 나오는 시험에 다 똑같습니다. 뭐 용액의 농도를 바꿔서 나오지도 않고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시험 직전에 이제 공지사항 을 통해서 이제 작업형 출제 문제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구술 시험 자료도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실효에 보존에 관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달달달 외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약집 가지고 바로 직전에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1, 2차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봤는데, 그러면 최신 이제 출제 경향은 어떤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형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푸는 문제, 계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 장답형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기만 하면 풀수 있는 단답형 문제, 이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계산형과 단답형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장답형의 출제 비중이 좀더 어려운 시험이 요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17년 전에는요, 3개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나왔다면은 지금 계산형과 단답형은 조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답형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유형이 나와요. 신유형은 항상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더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개론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분의 문제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신유형이냐? 저 요게 지금 환경 수질환경 기사 18년 1회 문제예요. 이게 완충 용액의 pH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호수의 형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미생물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최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8년 3회 차부터 이제 2차 작업형에서 구술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도 배점은 3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지금 18년 3회에 처음 이제 구술 문제 푸신 분들은 되게 당황해서 왔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가 나올지 그냥 공정시험과 법규에서 나온다라고만 나왔지 뭐가 나올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알아요. 실효, 공정시험에서 실효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 그리고 온도의 보존 온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걸 묻냐 그건 아니고요. 이 보존 실효 보존 방법, 보존 기간, 기간, 그다음에 기간이죠, 기간. 그다음에 용기가 뭐에 관해서 물어보냐면 페놀에 관해서 얘기해 봐라. 아니면 BOD에 관해서 얘기해 봐라. 실험 장소마다, 시험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구술 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지 사항에다가 실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에 관해서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출력을 하셔갖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봐도 너무 양이 많은데요, 선생님. 1차 시험에서 제가 공정시험 기본 이론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 이 실효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는 또 1차 필기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는지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역시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락에서는 신유형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최종 마무리까지 이렇게 전부 다 토탈 합격 패키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락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 모두의 이제 합격을 여러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부 순서가 또 있어요. 2부는요, 여러분이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2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 배우락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